나가노에 머무는 3박 4일 내내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매일같이 줄기차게 눈이 내립니다. 낮과 밤이란 시간의 경계도, 그리고 마을과 숲이란 공간의 경계도 온통 하얗게 덮어버릴 것만 같은 대단한 폭설. 여기 사는 사람들에겐 이 눈이 일상이면서도 동시에 골칫거리겠죠. 하지만 일본의 겨울을 찾아 일부러 이곳에 온 저 같은 여행자의 눈엔 이보다 더 좋은 풍경이 있을까요? 아, 지금도 추우고 있네. 다만 눈 때문에 저 역시 자전거가 조금 골칫거리가 됐지만요. 아,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아,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하이, 유키타키시てます. 하이. 하이. 눈을 치워 길을 내는 아주머니를 돕는 것이 이 길을 지나는 여행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냥 삽질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효과적으로 눈길을 내는 나름의 요령이 있습니다. 많이네. 아이, 좋네. 하이. 아, 이제 나이 길이 났다. 하이. 좀 잘하나 봐요. 아, 역시 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때 길을 내놓지 않으면 눈 속에 고립되는 것도 예사라고 하니 역시 자연은 위대하고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주머니가 신고 있는 신발이 눈길을 끕니다. 이거는 한 대일까? 그래니까, 하이. 그래네. 반지기って言って、雪の上に乗っかっても沈まないように、それでこう大きく踏めるから歩きやすくなるんです。この跡がね、雪の跡がね。結構ね、かかとの方に力を入れて。 눈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작은 지혜겠죠. そうです。それを聞いてくださいね。そうだ。 ありがとう。はい。とてもいい道になったので、ちょっと中で温まりましょう。あ、いいですか。はい、どうぞ。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いや、ゆきさん。あのね、お茶飲みながらね、私、あの、この名物のそばを打ちますので。そば？はい。あ、大好き。日本のそば好きかな。はい。で、今からちょっとね、やりましょう。はい。 한국에서 촬영은 저에게 특별한 대접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뜨거운 차でも どうぞ. 아. 어. 아, 따뜻한 차. 寒かったでしょう. 아이, 그렇네. 아까이나 どうぞ. 어. 고려는 안 됐을까? 아노네, 去年の 秋 つけてね, 나가노노. この地方ではこんな お茶の時に甘いお菓子ではなくて、これお漬物が出る。あ、そうですか。どうぞ、召し上がってみてください。マシ、昆布なんで。どうぞ、お入りください。こっちの菜花ね。こっちは大根ね。マシ。 저린 거랑 한국에서 먹던 거랑 비슷한 거 같으면서도 되게 시원하고 좀 상큼한 맛이 나요. 그래서 차랑 같이 먹으면 이렇게 밸런스가 좀 맞는 거 같거든요. 아, 오이시 됐네. 요갔다. 아, 仕事した後の 오차 오이시でしょ? 네. 하이. 일본의 가옥엔 온돌이 없습니다. 대신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방 한가운데 고다츠라 불리는 일본식 난방 기구가 있습니다. 이 고다츠는 속에는 석탄이나 전기를 이용해 보온 효과를 내는데요.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합니다.
場野菜も作らなくちゃいけない。소바도전통식으로메밀을직접맷돌에갈아서만들어주겠다고하십니다정성스럽게간메밀을다시한번체에걸러서고운가루만골라냅니다제가왜이렇게좀뭔가좀어설프죠곱게쳐낸메밀가루에뜨거운물을조금씩부어가며조물조물가루를푼다음이제손으로힘껏메밀반죽을할순서메밀은끈기가별로없고거칠어서보통은밀가루를섞어서반죽한다는데아주머니는 100% 메밀로만소바를만들어드신다고합니다그래야만메밀의깊은향과맛을제대로느낄수있기때문이랍니다はい、こね上がりです。棒を使います。このそばは丸くしていきます。가볍게먹는소바한그릇인데맷돌가는것부터반죽하는것그리고이렇게반죽을펴는것까지이과정을가만히보고있자니이모든게힘꽤나들어가는중한노동입니다일본은반죽을써는칼하나도참예사롭지않다생각하는참인데아주머니의손길이더예사롭지않습니다한석봉어머니도울고가실솜씨죠기계로찍어낸것처럼두께가일정해요오수십년간오직가족들을위해손에익힌솜씨라생각하니잠시숙연한마음도듭니다그렇게정성으로차려내온소바한그릇이따다키마스와와本当に美味しいですね。ね、寒い時だけど冷たいそばはやっぱり美味しいです。여행길에서가정집에초대를받는순간들이종종있습니다관광지의식당에서는맛볼수없는가정식음식을대접받는것도좋지만길위에서무심히지나칠뻔한인연이이렇게나따뜻하게이어지는것에늘더감사합니다あんまりないんですよ。だからこういうあの田舎のね、自分で畑から収穫してるようなお家だと、この十割そばっていうのを食べられます。